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의 여왕수입니다. 오늘은 퀴어 신학이라는 다소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퀴어 신학에 대해서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청신대학교 이상학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두 번에 걸쳐서 다루는데 그만큼 이 시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수님, 퀴어 신학이 어떤 걸까요? 네, 퀴어 신학은 우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채택하는 신학 방법론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한 작은 분파에 해당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러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현대인들의 성향이라든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의 아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현대인들이 잃지 않으려는 그런 좀 지나친 그런 노력 때문에 심지어는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교리들까지도 변경시키거나 수정시키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폐기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신학을 전개하는 그런 신학 체계가 바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수정하거나 폐기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훼손되고 손상된 신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해체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퀴어 신학은 그러면 현대인들이 늘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사조나 성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가장 큰 사조 가운데 하나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편적이고 말하자면 타당 절대적인 윤리 체계를 해체시키고 이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윤리에 적용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류 사회는 이 성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리고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성애적인 규범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다. 성 정체성은 인간의 주관적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관계라고 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관적 기호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성류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일부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자유분방한 성윤리 개념의 동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자유분방한 현대인의 성윤리, 이건 젠더 개념이라고 하는데 성윤리를 받아들여서 이 성윤리에 아부하면서 이런 성윤리를 가진 현대인들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은 성윤리를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체계가 바로 퀴어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왜 퀴어 신학이라고 하느냐? 퀴어라는 말이 사실 낯설다, 이상하다라는 뜻인데 이 전통적인 이성애적 규범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고 성정체성을 생물학적인 구조와 상관없이 막 결정하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그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낯설고 이상한 것을 이제는 정상적이고 말하자면 문제가 없는 그런 하나의 관행으로 성관습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신학체계를 퀴어 신학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위선이라고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생각이 다를 따름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너는 너대로 맞고 난 나대로 맞다. 이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오류 혹은 이 뭐라고 할까요? 위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성애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또 의학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보건데 이성애가 진리다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동성애든 기계랑 성관계를 하든 시차랑 성관계를 하든 각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 없고 다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포스트 모더니즘에 모순이 발생하느냐, 위선이 발생하느냐 이런 겁니다. 모든 게 다 옳다라고 말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저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왜 당신은 이성애가 옳다고 말하느냐. 아니 그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짜 옳다면 저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지 저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 의도가 정말 도덕적이고 어떤 인간에게 그동안 선한하고 여겼던 걸 파괴하는 게 목적이지.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라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의 가치도 인정을 해야지 왜 공격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 기여를 인정한다는 것,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단적인 이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독단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그 독단에 빠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 기호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주관적 기호는 옳지 않다. 그런 판단을 모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히려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그렇죠. 예. 도태시키려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의 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퀴어 신학은 딱 봐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리가 아니죠.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퀴어 신학 원래 신학은 복음을 학문적으로 잘 드러내서 진리의 진리됨을 입증하는 걸 돕는 학문인데 이게 그 진리를 설명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정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인데 예, 진리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장 진리, 선처럼 악인데 선처럼 위장하는 위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악의 가장 극악한 모습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 퀴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얘기를 싹 섞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진리를 파괴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장술, 위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법률 측면에서도 거의 같은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전통적인 정의관은 보편 타당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핵심적인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때문에 상대적인 정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상대적 정의관만이 정의이고 보편 타당한 정의관은 정의가 아닌 것처럼 하는 독선성도 역시 갖고 있는데 이 동성애 옹호 이론을 발전시킨 이 법학의 이론도 보면 이게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섞어가지고 다 정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면 차별금지 사유에 핵심이 성적 지향인데 정당한 사유를 쭉 나열한 다음에 부당한 사유를 싹 섞어 넣어요. 그러니까 알곡수에 가라지가 싹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인종, 남녀, 민족 이게 정당한 사유인데 여기에 그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싹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앞에 거 옳은 걸 받아들이면서 뒤에 것까지 같이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차별도 마찬가지인데요. 혐오금지, 차별금지 할 때 사람에 대한 차별과 행위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다른 건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뭐 직장을 못 갖게 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거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위자 차별은 안 되는 것인데 여기 안 되는 거에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까지 섞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그것도 행위자 차별이다 막 우겨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또 하나 이제 이 성적지향이라는 말도 이게 인간의 내면과 행동이 구별되는 것인데 원래 행동만이 평가 대상인데 내면까지 들어오고 내면 중에서도 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감정과 의지가 다른 것인데 감정과 의지를 섞어버리고 또 감정과 의지인 내면과 외면의 행동을 섞어버리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옹호 정당화 이론이 신학적으로는 퀴어 신학인데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게 차별금지 법률로 발달하고 있는데 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당한 진리와 거짓을 막 섞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섞여 있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해내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것 속에 같이 들어오는 부당한 것을 같이 이렇게 묶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굉장히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인 것과 거짓인 것을 계속 구별해서 거짓을 이렇게 거부하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미혹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퀴어 신학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설교를 단상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우려가 되는 거죠. 퀴어 신학의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퀴어 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핵심 교리들, 이 핵심 교리들을 굉장히 외설적으로 정말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웬만한 이단 종파들도 이 퀴어 신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핵심 교리를 함부로 건드려 가지고 외설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핵심 교리로서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세례, 성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5대 교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육신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가졌을 때 사실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 외형상으로는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남성으로부터 그 자양분을 그 흡수한 일이 없지 않느냐? 마리아로부터만 자양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외형상으로는 남자지만 실제 몸은 전부 여성의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몸 자웅동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육신 사건을. 그러나 이 해석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마리아가 남성과 성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성과 성관계와 같은 것과 동등한 그런 남성의 몸을 성령의 기적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외설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몸이 자웅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제 표출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옆구리가 찔려서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표출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에 찔려가지고 구멍이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이 퀴어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성이 돼가지고 여성의 성기가 된 거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나가지고 좀 부풀어 그 염증이 생겨서 부풀어오는 부분은 여성의 성기의 외음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상처에 찔린 그 구멍은 여성의 자궁에 들어가는 경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여성의 그 성기에서 나오는 피와 액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수녀들이 예수상을 앞에 두고 예수상 앞에 그 상처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입을 맞추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강성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찔린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흘린 피를 흘리신 고통과 고난의 흔적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설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새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성적으로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새 몸이면 어떤 새 몸이냐? 이제 말하자면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롭게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오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그 변화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남성의 입장에 서서가지고 그 마리아와 더불어 어떤 그 성적인 접촉을 하려고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도마를 만났을 때는
또 예수님이 여성의 입장에 서가지고 또 도마로 하여금 자기의 소위 말하자면 성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그 손을 넣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말하자면 남성성, 여성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는 남성성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과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새로운 강한 몸을 입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 몸을 입으신 것이지 성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이성애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성, 여성성이 고정된 그런 존재였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느냐 하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몸으로 그렇게 거듭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세례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한 아주 심각한 외설적인 곡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절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속사람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차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활하셔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이 받아 먹음으로써 말하자면 그 몸 성찬 참여하는 사람의 몸도 완전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찬에 대한 참된 해석은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성찬에 대한 반해석이거든요. 이처럼 키오신학은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전부 외설적으로 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한 신학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이단이고 이 퀴오신학은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상관을 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런 그 외설적인 신학은 심지어 어떤 이단 종파도 과감히 이런 정도로 외설적인 해석을 안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퀴오신학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일반 이단 종파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그런 그리고 사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은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퀴어 신학을 그냥 가볍게 신학이 한 분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신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신성 모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이단 중에서도 가장 악한 형태의 이단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헬미니악 이름이 벌써 포스가 대단하죠. 헬리 들어가고 끝에가 악자가 들어가네.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은 이름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태어났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퀴어 신학자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수의 사제고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조지아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 사진 나갑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신부나 그리고 수도원에 속한 사제들은 절대 이런 옷을 이런 복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제복이나 나름대로 자신의 수도원에 정한 규정의 복장을 하는데 옷 입은 게 벌써 희한하지 않습니까? 셔츠를 풀르고 목걸이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딱 동성애자예요. 딱 동성애자 모습이.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도 이분의 헬매니아의 책이 번역이 됐는데 이름은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 한 개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사람이 사무엘상 16장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조윤사님 이거는 당연히 다윗이 신하로서 사울 앞에서 뭔가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경례 자세를 취했다. 근데 우리 그렇게밖에 예,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미니악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모셔 섰다라는 것을 다윗과 사울이 동성 성행위를 하는 관계였고 다윗이 사울과 동성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는데
발기가 된 상태로 섰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것은 정신과에서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문장을 두고 해석하라고 했을 때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정신질환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신질환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의 퀴어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본문 해석 방식이에요. 교수님, 이제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동성애가 죄다 라는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그 중요한 본문이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3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3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라. 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내용상 외형상으로 보면 이게 의식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의식법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적용되지만 신약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 의식법이거든요. 이걸 의식법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동성애 관련 규정은 신약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걸 어디서든지 알 수 있느냐면 그러니까 구약 모세율법 안에는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법인데 구약 시대 때 의식법의 경우는 의식법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며칠 정도의 격리 조치만 취했습니다. 모든 의식법에 대해서. 그런데 도덕법 보편법인 도덕법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성애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반드시 죽일지니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형사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법체계에서 볼 때 성관계 관련 규정들은 의식법이 아니고 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칙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